안녕하세요. 네이티비입니다. 지난 6월 12일 ISU 이사회는 총회를 거쳐 러시아의 출전 금지에 관한 ISU 커뮤니케이션 2469를 연장시키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 금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러시아를 둘러싼 분위기를 기사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ISU의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뜨거운 감자인 러시아 출국 문제를 거론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어서 출전을 허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묘한 기류가 흘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스케이팅 대표단을 ISU 컨퍼런스에 초청. 2023년 2월 9일 인사이드 더 게임 뉴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출금 해제에 대해 ISU에 압박을 넣거나 로비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혹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ISU 컨퍼런스에서 러시아의 국제대회 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 2023년 2월 28일 타스통신. 이후 ISU는 지난 4월에 공식적으로 다음 컨퍼런스에서 러시아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ISU는 6월 혹은 10월 중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 2023년 4월 7일 인사이드 더 게임 뉴스. 여기에 러시아 언론에서는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들의 입을 빌어 러시아 선수의 출금을 해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안톤 시카롤리제는 러시아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4월 17일 타스통신. 타라소바는 2024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출전할 것을 확신. 2023년 5월 11일 타스통신. 러시아의 타스통신이 전한대로 헝가리는 다음 시즌 유럽 선수권 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리투아니아로 개최지를 옮겼는데요. 이와 같은 사태를 바라보며 ISU를 향한 여러 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ISU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그 이유 중 큰 부분이 러시아 출금으로 인한 스폰서 자금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소 길고 과장도심한 러시아발 기사라 스킵하셔도 되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ISU는 자금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러시아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ISU는 망할 것. 2023년 6월 10일 스포츠24 뉴스.
이러한 러시아의 바람과 협박에도 ISU는 지난 6월 9일에서 11일까지 개최된 컨퍼런스를 통해 러시아 출구 유지라는 카드를 다시 던졌습니다. ISU 성명. 2023년 3월 28일 IOC 권고사항에 대해 2023년 6월 11일 ISU 공식 뉴스. ISU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출전 금지를 유지. 2023년 6월 11일 인사이드 더 게임 뉴스. 이번에는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올립니다. 2부는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선수들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